아니 솔직히 이 정도 시간이면 지금 벌써 화곡동까지 갔을 시간이야. 서울 화곡동. 아이 고맙습니다. 강세하게 일춘호할라 사살다로죠. 오늘도 화이팅. 아니 뭐 세아가 직원도 아닌데 추노할 테면 하라지. 아니 뭐 월급 주고 쓰는 직원도 아닌데 뭐. 그저 객식구인데. 객식구? 직원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아, 우리 오정이가. 세아가 누구지? 아, 설명하기 귀찮아. 난 동생인데 자리 잡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라 그랬어. 이제 차량 도착했다고 방금 저 소리 났네. 아이고 우리 우방당나님? 우방당나? 공무원 공부하면서 쉬는 날 코트님 방송 보면서 외로움 달랬어요. 이번에 합격해서. 아 진짜요? 아우 청계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한 또 이렇게 또 보답을 주시네. 방송을 열심히 하는 또 이렇게 그 보람이 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9급 공무원 합격하신 거예요? 9급 공무원?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1등 할래. 아이, 그리고 오정이 고맙다. 그래. 아, 오정이 1000개 채웠구나. 고맙다, 고맙다. 팬닉을 좀 달어. 코트, 팬닉이 있어. 팬닉을 좀 달아놔라. 앞으로 좀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 진짜 대박이네. 인방 보면서, 독수공방 하면서 진짜 개빡세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된다는 게. 와, 쉽지 않았을 텐데 존나 축하드립니다. 잘 되셨네. 아니, 9급 공무원 어디 쉬운가? 집에서만 공부했어 갖고 스트레스 푸는 게 코트님 방송뿐이었어요. 와, 근데 소박한 취미를 가지고 계속 버텼다는 거는 님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하다가도 아 씨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시험 날만 다가오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불안한 거를 그러니까 약간 성실하시네. 시험 날 다가올 때 이제 오히려 뭔가 더 불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내실을 다잡으려고 공부 더 개빡세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류이신 것 같은데? 문제 하나라도 더안 틀리려고 더 암기하고 공부 빡세게 하셨네.
코트에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펜대 한번 안 잡았으면서. 꼭 겪어봐야만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너도 그냥 어그로 끌라고 나한테 한 말이겠지. 가볍게 넘어갈게. 코트님의 상식은 평균 이상인 거 인정합니다. 방송하니까 저는 사실 그냥 이것저것 주워 쳐들은 것 같다. 그냥 적시적소에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아는 거 많은 것처럼 보이지 굉장히 얕습니다. 얕고 예, 깊은 지식은 아니죠. 아무튼 진짜 존내 축하드리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9급 공무원 쉽지 않을 텐데 축하드려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나를 달성하신 거네. 입직하고 자주 올게요. 공시생이라 품도 많이 안 써 죄송했어요. 아니야. 1000개로 시원하게 펜 가입하는 것도 좋은 거지. 예. 우리 코빡이들은 언제 취직 하려나? 어? 보고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방송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해보는 거 어때? 코빡이들? 어? 계백수 생활 청산하고 자택경비원이니 뭐니 밥동딸이니 뭐니 그 천박하고 시덥잖은 그런 너스레 그만 떨고 젊은 나이에 집 밖에 나가가지고 좀 뭐라도 좀 하지. 집은 누가 지키나? 인방에서도 훈수를 듣네. 개빡친다. 근데 나는 내가 하는 건 진짜 찐으로 걱정하는 거지 코빡이들. 예. 내가 요즘 심각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전화 데이트를 해도 어디 사는 누구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얘기를 하고. 29살 공장 조장직으로 야간 근무 중입니다. 너 일로 와. 예? 뭐 샀어? 음식 들어. 봐봐. 야, 넌 이걸 사오는데 30분 걸리는 게 말이 되냐? 예? 어? 너 뭐 어디 월미도 갔다 왔냐? 줘봐. 아니 그걸 줘봐. 얼큰 순두부찌개. 몇 인분이야? 3인분. 3인분? 예. 와마트를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그래, 요즘 밀키트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냥 써져 있는 대로만 하면 돼. 물 때려넣고 그냥 다 때려넣고 끓이면 끝나. 네, 계량컷도 가져왔어. 그 이거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랄프가 조리를 좀 하고. 니네 다 밥 안 먹었지 않았냐? 예. 그럼 셋이서 먹게 다 때려넣어. 6인분 먹으라고요? 6인분 때려넣어. 그러니까 전대를 하면서 요즘 느낀 점이 뭐냐면은 어디 사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이걸 많이 하잖아. 기본적으로 뭐 어디 사는 몇 살입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아 저 지금 쉬고 있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 이거를 정말 많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하는 시간대에도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좀 개백수들이 많다. 근데 어쨌건
개백수 전용 방송이라는 딱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공무원 공부 착실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금의환향해가지고 나한테 1000개로 팬가입 통큰 팬가입하면서 덕분에 진짜 무료한 시간들 잘 날렸다고 소소한 취미였는데 이렇게 별풍선까지 쏘게 될지 몰랐다고 저렇게 소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방송하는 보람이 생겨 나도 내 나름대로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 보는 시간에 뭔가 좀 이제 자기 스펙을 키워보는 게 어떤가 하고 이제 그냥 넌지시 물어본 거지 여러분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발작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닥치세요 예. 언젠간 여러분들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되면 후회 존나 할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건빵은 채팅 안 읽어줌? 채팅 읽어주잖아요 코트야 현실을 잊으려고 방송 보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런데 현실이 뭐가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냐 아 씨발 누가 보면 뭔 진짜 소말리아 해적인 줄 알겠네 현실 존나 각박해갖고 해적질하고 힘든 삶을 사는 줄 알겠네 병신이 누구한테나 어쨌건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 있는데 어? 스펙이라도 쌓고 뭐라도 해야지 아이고 우리 오정이 팬이 깔았네 아 그래 우리 오정이 고맙다 무슨 일 하는데 오정이는 아니 뭔 일을 하는데 이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거야 약간 유흥업 종사자 같아 약간 느낌이 유흥업 아님? 약간 룸사롱 그 카운터 아니야? 거기 컴퓨터 하나 있는 거 같다가 방송 보면 채팅 치는 거 아님? 약간 그럴 거 같은데? 아 뭔가 느낌이 그래 아 진짜? 야무지구만 축산물 센터에서 개쩌네 코영 방송 보면서 벅벅 긁지 말고 자기개발도 하세요 내일은 병원을 좀 가야겠다 내일은 병원 가가지고 지금 항생제 떨어졌는데 항생제도 받고 진통제도 받고 드레싱 하고 그러고 와야겠다 진짜 다행인 게 발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뒤꿈치를 만져도 만지는 그 촉감이 조금씩 나 처음에 염좌 판정을 받고 이게 지금 인대가 파열이 됐는지 인대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런 그 염좌 진단을 때리고 발이 엄청 퉁퉁 부어 아 우리 우동방 코트님 방송 따 재밌지만 모슈랑 약발빵이 너무 재밌었어요 공지에 다치셨 아이고 예 아이 저기 뭐야 그 보다시피 여기는 화상이고 여기는 이제 그 염좌 진단인데 요거 이제 요거 저 예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발 붓기도 많이 빠졌고 또 그 뭐냐 예 붓기도 많이 빠졌고 여기 이제 뒤꿈치 쪽이 누르면은 원래 감각이 아예 없었는데 감각이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또 일단은 무게가 실렸을 때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좀 피해가 안 가야 되니까 지금 6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길래 6주가 지나도 차선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여기를 쫙 째갖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인대가 파열이 됐으면
갖다가 이제 꼬매갖고 지들끼리 묶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만약에 인대를 묶는다, 그런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당장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뭐 후유증이 있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데는 수술 안 하고 자연 치유되게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하대.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붓기도 많이 빠졌고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고. 예. 간지러 뒤지겠네. 물집 다 터지고 있어. 여기인데 이제 염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름이 끼얹어져 갖고 여기 아. 나도 이슈랑 야빨빵으로 시간 녹였는데 힐. 아이, 그리고 오정이 고맙네. 아, 500개 너무 고맙고. 이슈랑 약발방으로 시간 녹였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잘 가긴 해. 나도 하면서 씨발 벌써 2시간 지났다고, 벌써 3시간 지났다고 이렇게 돼버려. 보면은 어딨냐, 이렇게까지 그 물집이 잡혔었어. 엄청 징그럽지? 오슈에서 다뤘던 사회 이슈 면접 때 써먹었다고? 방송이, 내 방송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진짜? 갑질 같은 거 이슈 면접 질문 나온다고. 공무원 시험에 도움이 되는 코트 방송 후덜덜. 아, 진짜 되게 잘했네. 공무원 근데 시험 보는데 그럼 면접도 필요하나? 대박이네. 아, 지금 우웅 소리 들리는 거? 저거 그거 끓이고 있어서. 아, 뭐 전자레인지 뭐 돌리네. 아마 즉석밥이 아닐까? 와, 아무리 긁어도 이제 그게 좀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네. 미치겠네. 아, 진짜. 안 되겠다. 아이고. 형님 어떤 요리 드시려다 그런 건지 이름 확인단을 할까요? 튀김 하려고 하다가 그 식용유 이빠이 붓고 웍에다가 그거 웍을 6시 방향으로 손잡이를 놔뒀는데 얘기하다가 전화 받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으로 팍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름이 팍 튀어갖고 여기랑 이제 기름이 끼얹어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발을 완전 접질렀는데 그 각도가 완전히 새끼발가락, 발 날 쪽? 요쪽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된 거야. 화상만 입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발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몸쪽으로 다 튀어버렸어. 근데 다행인 게 얼굴이 안 튄 게 어디야. 손잡이를 6시 방향으로 놓지 말고 꼭 3시 방향으로 두세요. 얼굴에 튀었어 봐. 그 시발 피부 재생시키고 또 피부 이식하고 그래도 흉이 남는데 얼굴에 안 튄 게 진짜 다행이지. 맞아. 그래서 사실 지금 병원도 오늘 갔어야 되는데 오늘 못 갔어.
두려워갖고 드레싱 하는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밥 먹고 오늘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야,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예?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국 하나 끓이는데. 끓여야지. 양이 이게. 국을 끓이면서 다른 그 화구에다가 저 스팸을 할 생각은 안 해봤구나. 스팸까지요? 분명 형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자극적인 거 안 먹는다 라는 그런 코멘트를 하셨었는데 스팸을. 그러면은 스팸을 하지 말고. 바로 구울게요. 아니 스팸을 하지 말고. 아니, 구울게요, 구울게요. 아니 스팸 하지 말고 네. 저기 뭐야 그 저 참치? 참치캔. 네. 참치캔에다 밥 먹고 싶은. 김치 있지? 네. 야, 나박김치라고 들어봤어? 네. 뭔지 알지? 네. 무랑 그 쪽파 같은 거 들어 있고, 네. 미나리 들어가 있고, 주황색 국물에 나박김치. 네. 그거 좀 인터넷으로 주문해라. 나박김치요. 밥 먹을 때 좀 먹게. 아이고. 나박김치 팔죠? 김치를 어떻게 담궈?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아, 이 의자가 높아갖고. 좀 이렇게 해야 좀 편해서. 내일은 병원 가서 드레싱하고, 약도 받아오고 해야겠네. 주사도 좀 맞고.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좀 진단을 하자면, 인대 파열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지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좀 절망적이었는데 수술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연치유. 구룡포 공무원이면은 그래도 약간 나중에 좀 좀 약간 직업 인식이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 약간 교사, 공무원, 은행원 이런 느낌이면은 약간 결혼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좀 괜찮지 않나? 그지, 든든하지. 부모님이 은행원이라고요? 존나 부럽네. 야, 그 냄비는 산 거냐? 이거요? 옛날에. 허거 냄비 아니야? 이거 갈비찜도 형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남아 있었어? 네. 냄비 존나 크네. 자, 이리 오시죠. 밥 먹자.
손 조심 조심. 너무 손 가지. 세야 그래서 넌 내일부터 일하고 있는 거야? 여보다 아직 연락은 안 왔어. 아 진짜? 쓰는 게 이래 영어 놓고 먹어보자. 먹을래 됐어. 와 미쳤다. 방제 좀 바꾸자. 방제 뭘로 할까요? 순두부찌개 먹방. 예? 양이 양이 와 X된다. 이렇게 해서 얼마야? 이거 8,900원이에요 3인분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때려 넣은 거니까 17,000원 정도. 17,000원? 순두부 500원. 7,800원. 김치 없어? 예예예. 채팅창 해놓고 랄프야. 김치 다크모드 돼있네. 11 F11 됐어. 다크모드에 상관없지. 알투시프트 D탕. 야 나 국 좀 떠줘라. 예예 떠줘라. 예 두부를 좀 많이 드려. 아 이 세계 뭐 설거지 해가지고 설거지 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이대로 가져와? 원래 요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떠드려라. 예. 내가 쓸게. 뭐냐 이게 그릇이. 설거지 물이 아니라 두부 물이야. 두부 물. 오히려 좋은 거. 건더기 많이. 아니야 두부를 많이 드려. 두부를 한 거의 한 1-2kg 정도 드려. 국을 뜰 때도 이 자식아. 아 이 새끼 정말. 내가 너 폐급 이미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하면 안 닿잖아 그릇 표면에 이 자식아. 어? 아~ 새끼 아이고 우리 2000개 채우고 자러 갑니다 신만. 아이고 우리 오정이 고마워. 야 밥 먹방 보고 가. 그냥 풍만 쏘고 소통만 하다 가버리는 거야? 왜 봤는데? 아, 더 좋다. 자, 내 먹어 이제. 예. 왜? 예? 왜? 아니, 맛을 안 보시고. 아이고, 우리 철민 업자가 또 100개를. 5,000개 채우고 드시지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방 보면 야식 못 참을 것 같다고? 그럼 먹으면 되잖아. 야식을 좀 먹어. 응? 가까운데 김밥 나라에서라도 뭐 순두부찌개 하나랑 참치 김밥 뭐 치즈 김밥 그런 거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지. 먹어볼게. 응?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어, 야, 이 밀키트가 진짜 좋다. 아, 잘 먹겠습니다. 물 좀 덜 넣었다. 이게 좀 두부를 한 개 더 때려 넣어가지고 물 좀 더 넣었거든요. 살짝 밍밍하지. 네. 근데 나는 이런 미간이 오히려 좋아. 좋아해 저도. 네. 어, 건강식이지 뭐. 짠 거보다. 두부 좋다. 그 계란도 있네. 계란 형 드리지. 계란도 때려 넣었어? 네. 이건가 이? 이건 뭐? 걔네 반숙 이거 지금 안 터뜨렸거든요. 어. 터지면 하나 줘봐. 하나 줘봐. 이 샥스예요 진짜. 진짜로? 네. 터지면 샥스예요.
지리네. 됐다. 하나 더 이상 넘어가자. 걔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형님도 있어. 알러지 좀 많네. 이 새끼가 알러지 있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 예. 어. 여기 있다. 알레르기 있다고 얘기하면은 나 그거 좋아한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달라는 거야 달라. 아 좋아, 진짜 좋아, 알러지 좋아.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와. 아 맛있다. 아 좋네. 이거 메뉴도 많더라고요. 네. 뭐 잘하네. 네, 뭐 좋은 선징이도 있고. 아 그리고 일단 이 집 밀키트는 좋은 게 애호박 봐봐 사이즈 야무지네. 야채가 신선해요 그리고. 이 밀키트를 만들 때도 막 떨어지면 그 자리에 바로 갖다 채우잖아. 그렇죠. 거기 안에 주방이 구비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야채 사와가지고 썰어가지고 거기서 포장하고 거기서 넣어놓더라고요. 저는 밀키트가 막 공장에서 받아와가지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다 직접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소스 같은 것만 여러 개 받아오고. 가격도 엄청. 근데 레시피대로 같아. 정확하게 하는 거지. 네. 물 양도 똑같이 맞춰서. 부대찌개예요. 존슨찌개. 아. 부대찌개는 마트에서 프리미엄 햄 싹 다 사가지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 반, 소세지 반 이렇게 그대로 끓여버리는 거야. 저희 자주 먹었잖아요.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 다른 조미료가 아예 필요 없어 그냥. 진짜? 진짜 거기 그 햄에 있는 염분이 그게 조미료 왜 그러지? 야 저 미원이랑 소금 좀 가져와라. 안 되겠다. 너무 간이 없다. 맛소금 없으면 있어요. 맛소금 갖고 맛소금. 그 형 거에만 넣어 드시면 돼. 아. 맛소금. 어. 맛소금. 됐어. 아 내가 짜게 먹지는 않는데 밥이랑 먹기에는 세상 지금 밥을 말았잖아. 맛소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나도 말아야지. 이거야 미쳤다. 이거 맛소금 조금만 넣어서 먹어봐. 이게 우리 레시피보다 좀 물을 더 넣었어 여러분들. 그리고 두부도 더 때려 넣었어. 네, 한 개 더 넣었어. 그러니까 밍밍할 수밖에 없지. 뒤져 딱 좋아. 맛소금 자체에 MSG가 들어가 있어서. MSG가 뭐 약자예요? 맛소금이 MSG예요? 아니 맛소금 그 저 MSG. 네. 맛소금 MSG의 약자 아니야. 골드가 이 새끼야. MSG 뭐냐고요? 미원 같은 거.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아 우리 우밤당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원 보고 MSG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MSG가 뜻이에요. 아니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형 먹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 근데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물어봐. 네? 몰라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저도 몰라요. 네.
저 조미료 아님 그냥? 합성 조미료. 아 저게 항약자.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채팅창에 쓴다고? 모노소디움. 존나. 글루타미?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분위기 존나 곱창내네 이 새끼 오늘. 예? 아 그걸 왜 물어봐 그거를? 아니 살짝의 그 재미를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한테. 형은 뭔가 드립을 칠 줄 알았죠. 예. 아 물어볼게 이제. 살다살다 MSG 입점으로 본 새끼 총. 안 드실 거면은 좀 갖다 놓고 덮어 놓을게요. 조금만 더 먹죠. 예. 아 뚜껑 있어? 예, 그 큰 뚜껑. 아 맞아요 여기. 아 미쳤다 이건데. 보니까 3인분 맞네 이거. 지금 남은 거 보니까 6인분 맞아요. 네. 3인분 맞아. 난 근데 여기다가 돼지 목살 좀 넣었으면 존나 맛있었겠다. 인정? 쌉 인정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맞죠. 좋아, 너무 좋아. 아니면 약간 뒷 앞다리살 같은 거. 고기.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순두부찌개가 아니지 않을까? 아, 돼지 순두부찌개. 어. 맛있겠네. 아. 제가 원래 좀 저 뭐냐. 싱겁게 먹는 스타일인데 소금 넣었다는 건 좀 많이 싱겁다는 거야. 밥이랑 먹기에는. 형 그래서 그 예. 이런 아저씨가 확인하고 이제 사장이 돈 다시 준대? 뭐 물어보기만 하고 아직 연락은 없는데. 쪼잔하게 전화하지 말란 얘기 왜 하냐? 진짜 씨발 다 남자네. 너 그 사장 개새끼. 제 사장이 아닌데요 이제. 아, 어쨌건 전사장. 예, 전사장. 야 근데 그렇게 뭐 아는 사람 소개로 해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그쪽 판에 아주 더럽다잉. 개새끼가 돈도 안 주고. 물론. 지금 너 거기 간 돈지 한 달 넘지 않았냐? 거기서 8월 8일인 것 같구만. 역시 돈을 못 받았어 여러분들. 한 160 정도 되는 돈? 그럼 그 사장이라는 인간 아직도 2천에 있어? 네. 아싸리 너도 한 달 딱 채우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60 밟자마자 신나가지고 이 새끼가. 바로 런 때린 것도 너 좀 너도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더위 먹은 상태로 그때 링게 맞은 거 올렸잖아요. 회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육지로 간 상태였고. 근데 계속 늦게까지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울면서. 한 달 전이면 덥긴 더웠지. 노동부 신고한대. 이거 안에 안 줬어. 아 이 새끼 그릇 긁는 소리 참 씨바 정말. 이 분위기를 보면 모르겠냐? 라이프 그릇 긁는 소리 들어봐봐. 이 정도로 내잖아. 내가 이 새끼가 하여간에 저 개념이란 게 없어요. 야 교육 안 시키냐? 어? 예. 마이크에 그릇 긁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줄 알아? 시키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습관 쓰지 마라. 예. 방 안에서 먹기. 어. 그릇을 긁지 말라는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떠서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는 들어가도 되는데 씨발 이 새끼 어떻게 한 줄 알아? 봐봐 봐봐. 이 씨발.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이 너한테 정이 가나 보다. 편하게 먹으래. 편하게 먹어. 아니 여기 있는 밥풀 좀 긁... 밥풀...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 아 숨 솔직히 맛있다. 어 맛있네. 자주 이렇게 밀키트해서 먹는 거 괜찮은 거 같아. 네. 네. 내일은 부대찌개 먹자. 네. 마트에서 프리미엄 소세지 하나 구입해갖고 겉대를 얻는 거지. 아 좋다. 어. 아니 이 정도 양이 18,000원 정도면 진짜 싼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네. 네. 밖에서 먹으면 밖에서 뭐 4만원 나와 이거. 밖에서는 18,000원이면 2인분이에요. 그럼 요만한 조그만 뚝배기에다 끓여주는잖아. 그쵸. 그게 9,000원. 8,9,000원 하니까. 그게 8,9,000원이니까 밀키트 가서 확실히 싸게 먹치지. 아 이 정도면 3-4만원 나온다고 봐 나는. 완전 대야에 끓인 거지. 어. 아 너 그냥 1조 한 2리터 들어갔어요 물이. 아 지린다. 여기다 나중에 그냥 햇반 한 두 개 때려놓고 팔팔 끓여가지고 약간 약간 죽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그 이걸로 빡빡 밥 빡빡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자글자글해 끓여서 먹으면 존나 맛있겠다. 맞지? 네. 이거 지금 저희 오늘 아침이에요 이거. 내일 아침에 먹게.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릇 쓴 거야 여러분들. 다 드셨네. 잠깐만. 아, 나 의자를 이걸 좀 옆으로 빼고 나를 좀 넣어줘. 아 네? 밑에 밀어야 돼. 밑에요? 형님 무게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밀어. 야 큰일 날 뻔했어 방금. 담글 뻔했어 방금. 아니 의자가 이렇게 기울어 쓰러질 뻔했는데. 어 옆으로 밀고 이쪽으로. 앞으로 좀 더 밀어. 더. 됐나요? 됐어. 둘 다요. 예. 어 이것도 가져가고. 아 근데 내가 진짜 11일째 담배 참고 있는데 와 진짜 이건 못 참겠다 진짜. 예 참아. 아니 피면 안 돼. 아 지금 이 순간은 진짜 연초 못 참겠다. 피부 재생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은 진짜 안 좋대. 술보다 더 안 좋은 게 담배래요. 피부 낫기 싫으면은 담배 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나를 능멸하면서 담배 피우세요? 예.
낳기 싫으면 담배 피세요. 예? 담배가 제일 안 좋아요, 화상에. 그러더라고. 전담 펴야겠다. 아이고. 칙칙 수파. 아이고, 우리 오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도 다 보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 가야겠네.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전담 한 대 쓱 빨고 그리고 이제 막 컨텐츠 해야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슈 한번 하고 가자고. 좋지 좋지 좋지. 나쁠 안 될 거 없지. 아이스크림 안 드릴까요? 아, 됐어. 갑시다. 나 크로마키 좀. 나도 약간 우레메 생각나는데, 무빙 보면서. 무빙 CG 요약이래. 아이고. 형님 세월이 흘러 돈 벌게 된 코파기가 접니다. 전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필요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오정이 오늘 1000개만 채우랬더니 3000개를 싸버렸네. 아이, 정말 너무 고맙다 오정아. 자주 와, 자주 오고. 새벽에 일하는 것 같던데. 방송 항상 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서 얘기해. 고마워. 입이 딱 입을 닦아주면 안 되냐고. 입이 더럽다고? 아 입이 좀 더럽네. 오케이.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좀 착하게 얘기하면 입에 뭐 묻었어요 좀 닦아주세요 하면 되는데 인방충 아니랄까봐 이 개새끼가. 야, 입 좀 닦아. 개 더럽다 진짜. 어? 너는 평소에도 네 지인들한테도 말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자, 팔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네. 자, 오시고 갑시다, 여러분들. 네. 오랜만에 해보네요, 진짜. 녹화 끊었다 다시 갈게.